안녕하세요. 호랑이띠 4월, 5월, 6월 운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아가 강한 호랑이가 마치 자신을 꼭 닮은 쌍둥이를 만난 해입니다. 기운이 넘치고 자신감이 가득한 호랑이 두 마리가 뭉쳤으니 못할 것이 없는 해입니다. 자칫 용맹성이 지나치게 확장되면 섬세한 부분을 놓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소한 것조차 허투루 넘기지 않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한 사내의 주인이 두 마리라면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야망의 본능을 숨길 수 없을 터, 지나친 목표나 계획에만 치중한다면 정작 중요한 일들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인맥이나 건강 또한 야망이나 성공 못지않게 소중한 부분이니 세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업 확장이나 승진운은 좋은 편이나 호랑이를 능가하는 또 다른 호랑이, 즉 경쟁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적당한 조율과 협업만이 이루어진다면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하지만 지나친 자만은 매사 경계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계약은 만만치 않은 경쟁이 따르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는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내가 잘났듯 너 또한 모두가 그러하다는 열린 마인드를 잊지 마세요. 서로 인정하고 협동을 하느냐, 아니면 강력한 경쟁으로 두고 싸우느냐, 조금만 숙이면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는 한 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띠의 4월 운세는 금전적 손실이 따르는 달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지출이 생기거나 실익이 없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이번 달은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따르지 않는 달이니 이번 달의 자신감은 무모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번 달은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남는 달이 될 것입니다. 호랑이띠의 5월 운세는 자신이 진행하거나 활동해 오던 일과 관련하여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 달이며 특히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은 좋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달입니다. 활동 중에 사고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며 일과 관계된 새로운 진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 남성분들은 처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여성분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호랑이띠의 6월 운세는 일적으로 좋은 달이며 외부 활동을 포함한 모든 움직임이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잡아서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달이네요. 움직임이 많은 달이며 성향적으로 본인이 중심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좋은 달이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좋은 흐름입니다. 영업을 하기에도 좋으며 소속한 곳에서는 자신의 진가가 발휘되는 아주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호랑이띠의 4월, 5월, 6월 운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